touch the same floor. Our world has been shaking on. 편안하게 앉아 고개를 돌려볼게요. 어깨 긴장을 풀고 고개를 가볍게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 돌려볼게요. 부드럽게 고개를 돌려주세요. 천천히 팔 돌리며 큰 원을 그려볼게요. 등 뒤에서 손을 잡고 좌우로 손끝을 보내볼게요. 어깨부터 등까지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발바닥을 붙이고 무릎을 아래로 눌러볼게요. 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누르며 골반을 풀어주세요. 상체를 아래로 숙여볼게요. 손을 앞으로 뻗어 더욱 깊이 내려가 주세요. 천천히 상체 올라와 한쪽 다리 펴고 발끝을 당겨볼게요. 종아리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시원하게 당겨주세요. 상체 올라와 뻗은 다리 쪽으로 방향 바꿔 상체 내려가 볼게요. 어깨 긴장 풀고 내려가 주세요. 발끝도 당겨 볼게요. 상체 올라와 반대쪽 다리 열고 상체 내려가 볼게요. 뒤꿈치를 당겨 종아리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시원하게 당겨 보세요. 상체 올라와 뻗은 다리 쪽으로 방향 바꾸고 상체 내려가 볼게요. 발끝 당기며 다리 후면 근육들을 더욱 스트레칭 해주세요.
상체 올라오고 두 무릎 직각으로 만들어 한 다리만 움직여 볼게요. 고관절부터 부드럽게 이완하며 따라해 주세요. 무릎 바닥에 대고 상체 앞으로 숙여 볼게요. 고관절 안쪽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느낌 느끼며 따라해 주세요. 상체 올라와 반대쪽으로도 두 다리 직각 만들고 한 다리만 움직여 볼게요. 무릎 내렸다가 올리며 고관절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무릎 바닥에 대고 상체 내려가 볼게요. 상체 아래로 내리며 고관절 안쪽까지 스트레칭 해주세요. 천천히 상체 올라와 두 다리 가능한 만큼 열고 한 다리 쪽으로 깊이 내려가 볼게요. 가능한 만큼 내려가 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목에 불필요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 풀고 상체 내려가 주세요. 상체 올라와 골반을 잡고 발을 앞뒤로 돌려볼게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고관절 안쪽 근육을 이용해 다리 움직여 보세요. 상체 앞으로 내려가 볼게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허리 펴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주세요. 가능한 분들은 손을 앞으로 뻗어 깊게 내려가 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뒤로 보내며 일어나고 힘드신 분들은 상체 올라오며 일어나 볼게요. 두 손 머리 위로 들어 다리 넓게 열고 상체 앞으로 숙여 볼게요.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따라해 주세요. 허벅지 쓸며 상체 옆으로 숙여 볼게요. 손끝 멀리 보내며 쭉쭉 길게 뻗어 주세요.
다리 넓게 열어 한 다리 쓸며 내려갈게요. 고개에 힘을 풀고 내려가 스테이 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잡고 스트레칭 해볼게요. 중심 가운데 두고 골반을 좌우로 밀어볼게요. 무릎을 살짝씩 구부리며 골반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골반으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여 볼게요. 손이 땅에 안 닿는 분들은 무릎을 좀 더 구부리고 따라해 주세요. 등을 동그랗게 만들며 상체에 올라올게요. 상체 옆으로 내려가며 한 손은 발, 한 손은 천장으로 뻗어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에 손을 대고 따라할게요. 상체 트위스트하며 반대 손으로 다리 잡아볼게요. 상체 올라와 반대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천장으로 향한 팔은 길게 뻗어주세요. 상체 트위스트하며 반대 손으로 다리 잡고 팔을 하늘로 길게 뻗어 볼게요. 한 다리 펴고 반대무릎 구부리며 내려가 다리 스트레칭 해볼게요. 발끝을 당기며 후면 근육까지 풀어주세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가능한 만큼 깊게 내려가며 다리 스트레칭 해주세요. 발끝 당기며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더 시원하게 늘려볼게요.
구부린 다리 쪽으로 상체 틀고 앞쪽 무릎은 밖으로 보내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더욱 깊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무릎 대고 두 손 앞다리 무릎에 올리고 중심 앞으로 밀며 뒤쪽 앞벅지 스트레칭 할게요.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며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 스트레칭 해볼게요. 발끝을 당기면 자극이 좀 더 느껴지실 거예요. 반대쪽 할게요. 무릎 세우고 무릎을 바깥으로 보내며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닿아주세요. 뒷다리 무릎을 대고 손을 앞무릎에 올려 상체 앞으로 보내며 뒤쪽 앞벅지 스트레칭 해볼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 풀어볼게요. 발끝을 당기며 더욱 깊이 스트레칭 해주세요. 앞다리 뒤로 보내 다운독 자세 만들고 한 무릎씩 구부리며 다리 스트레칭 해볼게요. 손을 더 앞으로 보내고 상체 앞으로 보내며 가슴 열어 천장 바라보고 엉덩이 뒤로 보내며 다운독 반복할게요. 무릎 바닥에 대고 한 손 겨드랑이 사이로 보내고 반대 손은 허리 뒤로 보낼게요. 어깨로 무게를 지탱한다고 생각하며 풀어주세요. 올라와 반대쪽 할게요. 겨드랑이 사이로 한 손 보내고 반대 손은 허리 뒤로 보내며 어깨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상체 올라와 엎드려 주세요. 한쪽 다리 잡고 앞벅지 스트레칭 할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두 손을 잡고 따라해 주세요. 반대쪽 다리 잡아 당겨주세요. 무릎을 들며 당겨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할게요. 힘드신 분들은 한 손으로 당겨주세요. 한 팔 직각으로 만들어 바닥에 대고 다리 사선 뒤로 보내며 어깨부터 허리 스트레칭 해볼게요. 반대팔도 직각으로 만들고 반대팔도 직각으로 만들어 바닥에 대고 다리 사선 뒤로 보내며 스트레칭 해볼게요. 어깨가 많이 시원하실 거예요. 천장 보고 누워주세요. 무릎을 세우고 한 다리 들어 크게 원을 그려볼게요. 가장 큰 원을 만들며 다리를 돌려주세요. 뻗은 다리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당겨볼게요. 아랫다리는 쭉 펴주세요. 호흡 내쉬며 어깨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긴장 풀고 따라할게요. 반대쪽 다리 뻗어 원 그려볼게요. 최대한 큰 원을 만들며 돌려주세요. 뻗은 다리 무릎 접으며 가슴 앞으로 당기고 아랫다리는 펴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무릎 가슴 가까이로 당겨볼게요. 두 무릎 잡아 가볍게 구르며 척추 마사지 해볼게요.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이며 마사지 해주세요. 편안하게 누워 다리 펴고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 두고 호흡 정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